대법원 사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규탄한데 사랑한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마련할 예정이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선 헛가족권 7.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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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영리병원 심리 불속행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법원 특별일부는 지난 13일 녹지국제병원 개살라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이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 녹지그룹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파괴를 불러온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3만여 명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앙중에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